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버추얼 플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난번 댓글에서 버추얼 플라이트를 좀 다뤄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버추얼 플라이트를 사용 안 하고 리프트오프를 사용했거든요. 그 이유는 앞서서 해본 사람들이 버추얼 플라이트는 중력이 없어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서 느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리프트오프라는 걸로 바로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버추얼 플라이트라고 DJI FPV 나왔을 때 그 시뮬레이션이 필수다 보니까, FPV 드론은 시뮬레이션이 필수다 보니까 DJI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버추얼 플라이트 이거를 클릭하면 실행이 됩니다. 버추얼 플라이트는 DJI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뭐 앱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없으면은 홈페이지에서 받아야 되고요. 아무튼 실행하면은 이렇게 출발이라고 나옵니다. 출발을 누르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고글하고 조종기, 하나는 고글하고 모션 컨트롤러, 아니면 휴대폰만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요 FPV 조종기와 고글을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버추얼 플라이트 사용 전 기체 전원 꺼서 조종기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에요. 실수로 조종기랑 연결돼 있는데 조종했다가 날아갈 거 봐 그러겠죠. 아무튼 얘 전원은 꺼놨고요. 다음 눌러 볼게요. 다음 고글의 전원 케이블을 삽입 및 고글 배터리 팩에 연결하기, 그리고 전원을 키라고 합니다. 전원을 키는데 DJI 고글 2에 연결할까요? 라고 따로 메뉴가 있어요. 알려주는 대로 전원을 키고요. 여기 고글 2에 연결하겠소 라고 하면은 고글 안에서 이거를 눌러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눌러줘야죠. 아무튼 여기에서 해달라는 대로 버추얼 플라이트를 누르면은 USB 케이블 사용해 모바일 기기에 고글 연결 및 DJI 버추얼 플라이트 앱 실행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샀을 때 준 요 OTG 요거를 고글 요 아래다가 연결을 하고요. 집에 남아도는 케이블을 휴대폰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 중 하면서 다음이 뜨죠. 다음하고 조종 조이스틱 보관 슬롯에서 조종 스틱을 꺼내서 제자리 고정하기. 저 요렇게 고정을 했고요. 꽂아놨고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고 길게 눌렀고 전원 키기. 켰습니다. 조종기 연결 성공 시 조종 스틱을 DJI 버추얼 플라이트 조작에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두 가지가 나왔죠. 저는 아바타를 사용할 거니까 아바타 누르고요. 버추얼 플라이트 이걸 시작을 눌러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고글 안에서 고글로 봤을 때 이제 조작구는 조작이 안 되고 여기 요걸로 움직여가지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버추얼 플라이트 요거 플라이트에다가 스타트, 스탑 요거를 누르면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선택, 여기 실행, 아케이드 모드, 자유비행 있는데 아케이드 모드 해볼게요. 그래서 출발, 출발하시면 이렇게 설명이 다 나옵니다. 고글 쓰고 보니까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모아서 시동 걸고 스로틀 위로 해서 상승하고요. 중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거는 앱모드를 해보니까 중력이 생깁니다. 제대로 되고요. 무엇보다 여기 있는 조작 버튼들 요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앱모드로 조작되고 바꾸고, 그 다음에 이 각도 10도, 제가 쓰는 건 10도거든요 고도 10도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비행을 해볼게요. 제가 뭐 비행을 잘 하진 못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무딘 느낌은 확실하게 납니다. 무딘 느낌. 그래도 조작은 똑같아요. 조작은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둔하지? 얘가 좀 둔해요. 둔한 느낌이 있습니다. 각도가 너무 낮아서 그런가? 각도 20 정도로 하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조연이 뭐 없네 저는 시뮬레이션에서 리프트오프 사용해봤고 아바타 실질적으로 비행도 가능하고요. 물론 잘하진 못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요거 버추얼 플라이트를 사용해보는데 좀 굼뜬 느낌이 납니다. 중력도 약한 것 같고 각도를 좀 바꿔갖고 해볼게요. 프로트를 누르고 이걸로 시동을 걸 수도 있네요. 그리고 위로 상승했을 때 스로틀이 되게 쭉 올라가요. 중력이 확실하게 약한 느낌은 듭니다. 중력이 약하다는 느낌이 맞아요. 느낌이 들고 20도 뭐 20도로 갑시다. 저는 10도로 하지만 너무 굼뜬 느낌이라 20도로 해볼게요. 조종하는 감각은 어차피 리프트오프도 그렇고 그 기계마다 좀 다른 거거든요. 얘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연습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연습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야야야야야야 못 올라가.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치고 올라가 그래요. 아무튼 버추얼 플라이트로 충분히 M모드 연습이 가능합니다. 현실감 없는 거는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은 양쪽 다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 현실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는 건 둘 다 똑같거든요. 어느 게 더 낫냐 하면은 확실하게 리프트오프가 더 낫습니다. 하지만 얘도 아바타 느낌은 충분히 됩니다. 지금 아바타 운전하는 느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하는데 예, 괜찮습니다. 이 M모드에 대해서 저도 맨 처음에 걱정되는 게 체험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M모드를 한번 해보고 과연 할만한 느낌인지 그것 또한 한번 알아볼게요. 얘네들의 연결을 끊고 그리고 다시 버추얼 플라이트를 실행해볼게요. 출발 여기 스마트폰으로 하기로 해볼게요. 확인.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M모드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수동모드 M모드로 돼 있는데요? 지금 M모드거든요? 정상적으로 중력 있고 작동 제대로 되네요. 다만 이 M모드는 조종기로 하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긴 합니다. 진짜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조종기로 하는 느낌하고는 많이 다른 게 이게 휙휙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조종기는 굉장히 세밀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얘로 하니까 세밀한 움직임보다는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M모드 조종을 하는 사람인데도 이게 조종이 안 돼요. 한마디로 이 스마트폰으로 M모드의 느낌을 느껴봐야지 라고 하시면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튼 M모드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건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아무튼 M모드를 사용하신다면은 FPV 조종기를 운전하고 싶어서 이 M모드를 하실 거면 조종기는 필수로 필요하고요. 이 조종기는 필수로 필요하고 리프트오프 같은 그런 프로그램 말고 버추얼 플라이트로도 연습은 가능하다. 연습은 가능하지만 조금 굼뛴 느낌이 있지만 운전하는 법에 대해서만 배우고 싶다면은 버추얼 플라이트로도 충분하다는 거를 알려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하다 보면 좀 재밌거든요. 그 버추얼 플라이트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고 리프트오프나 언크래시더블인가? 그런 거나 FPV 시뮬레이션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걔네들은 좀 재밌어요. 하지만 버추얼 플라이트, 디자이 버추얼 플라이트는 교육방송 같은 느낌이고 리프트오프 같은 경우는 게임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는 방식만 배울 거면은 버추얼 플라이트로 괜찮지만 조금 더 잘하거나 재밌게 하고 싶으면은 리프트오프 같은 다른 시뮬레이션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죠. 감사합니다. 끝!
FPV 드론을 사기 전에 그냥 이 조종기만 딱 사서 우선 FPV를 즐기시고 살지 말지는 그다음 고민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다 사고 나서 FPV를 연습한다면은 조급한 마음에 빨리 운전하다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FPV를 하시려면은 시뮬레이션은 필수입니다.